아니, 아닌 것 같다는 게 뭔 소리야? 사투리가 사라졌다는 거? 네. 아빠하고 진짜 딱 그 억양이 있는데. 자.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해주시면 돼요? 블루베리 스무디. 그렇게 안 해요. 블루베리 스무디. 자, 조용하고. 왔어, 나이로 얘기해요. 어, 좀 이따가 한번 살게.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자, 사과 통화권 피세요. 사과 통화권. 잘했어. 아직 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스탑하시면 내가 좀 이따 시간 준다고. 시간 터득. 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어, 너. 그 옆으로 빼고 물 사면 안 돼요? 아, 안 된다. 여기 진짜 물만 하네. 저기 워터포트 계좌 넣는 말이 안 돼. 테니스 말이야? 저희가 그 방에 들어가야 한대요? 안 돼. 아, 진짜 왜 고장난 건데요? 왜 나왔었다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거지. 아니, 날씨. 자, 빨리 사과 통화권 펴주세요. 우리 사과 통화권 그. 이거요? 어, 어, 그거. 잠깐, 양각권 친구. 왜 양각권 왔어? 우리 재은이. 두 자요. 너도? 야, 너도? 쌤, 다 조져요. 제가 갖고 왔는데. 제가 갖고 왔는데 얘네들이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온 사람 손. 손 들어봐. 조져요. 하나. 우리 재훈이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뉴비밖에 됐어요. 아니, 뉴비잖아. 저도 1년 안 됐는데. 저도 1년 안 됐는데. 야, 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저 이제 1년 다 되었는데 1년까지는 6인데 재훈아 안에 갖고 와야 돼. 아, 알았지? 아유, 우리 같은 밖에 불러가지고 제가 안 올랐어. 너희는 오래 있었잖아. 1년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너희도 오래 있었잖아. 이거예요? 어, 그거. 어, 맞아. 네. 잠깐만. 아니, 나 조금만 좀 줄이면 되나? 근데 쌤도 어린 척 하고 싶어 하잖아요. 쌤 막 자기가 왜 20살이라고 몰라요. 20살 같지 않아? 하연이랑. 뭐 안 갖고 왔어? 하연이. 저요. 쟤는 오래 있었잖아요. 자, 안 되겠는데. 우리 하연이 안 되겠는데. 오래 있진 않았는데. 잠깐 일단은 뽑고. 와, 진짜 개난다. 우리가 진짜 불러가지고. 제가 야, 너희가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져. 나 한 번만 더 보면 짓거린다. 하연아? 네. 자, 조용히 하고 빨리. 지금 승희 저거 뽑을 돈. 대신 오늘 안 갖고 오신 분들 있죠? 안 갖고 오신 분들 지금 여기서 열심히 폐기하시고 집에서 집에 있는 사과 통화권에 그대로 옮겨서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김하연. 알았니? 오늘 해서요 나한테 보내줘야 돼. 근데 재훈이한테 말했잖아. 하연이한테 말했잖아. 재훈이 언제 얼마 안 됐잖아. 이거요. 네 해서 보내라잉. 김하나 갖고 와. 이럴 때만 사라져 말고. 어? 저번에 사랑합니다. 그럴 때만. 응? 조건부 사랑이. 근데 이거 솔직히 남녀 차별인 거 같아요. 여자애를 사랑해봤는데. 뭐라고? 사랑을 보면 차별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세워오셨고요. 아니. 있으셨던 분이. 한마디면 한마디. 그러니까요. 저희랑은 눈을 누가 몰라요. 한마디면. 그래서 저희는 바로. 나 혼나고 싶니? 아니 근데 보세요, 솔직히 지금 혼나는 거 맞아 있어요? 왜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 이거 사도 네, 고마워요. 자, 여러분 이제 전쟁을 시작했어요. 지금 일단은 사과 뽑아까지 사과는 끝낸다. 아, 사과 대화까지 빨리빨리 끝낼 거예요. 자, 봅시다. 몇 페이지인데요? 맨 첫 번째 페이지. 저 목이 너무 아파요. 나도 괜찮아. 한 명 할 수 있어. 저렇게 많네 진짜. 가게 끼우다니 다 없애면 돼. 아, 그게 괜찮아요.
너에게 드릴 때 오늘 데일리가 왜 안 나오나 분석해봤는데 저거를 안 했었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어. 그래서 지금 헬스 쓰지 마요. 헬스 쓰지 마요. 나 이미 썼었네. 안돼. 어? 헬스 쓰지 말까? 네, 이미 썼는데요. 그러면 너 어? 채연이 썼어? 어, 그건 이사. 채연아, 선생님 줄게 있어요. 칭찬. 자. 자, 저요. 아니 솔직히 진짜 하나도 모르겠었는데 그 정도 써보면 얼마나 하나도 모르겠다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사과 대화문 표현입니다. 자, 사과 대화문 표현 첫 번째 뭐가 있어? Can you do me a favor?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Can you do me a favor? 자, 여기 밑줄. 자, 얘 그리고 몇 페이지 나왔냐면요. 페이지 3페이지 나와 있다. 적어주세요. 페이지 3페이지에 나왔구나. 라고 적어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잡았어요. 와, 진짜 대박네. 마음속에 폭포를 그려. 마음속에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어깨는 진짜 무슨 나이에요? 오랜만에 대구 친구 나와서 통화해. 쌤 무슨 대구에 신대치 만나셨어요? 어. 그 영화관 그 꽃다발의 집. 자, 너한테 볼게. 자, 강수자 기억 시효상이. 자, 우리 기억 시효상인데요. 자, thank you for 밑줄 치시고요. sharing 아이디어 동그라미. 자, 우리 for이라는 녀석은 뭐예요? 얘는요, 정치사입니다. 정치사 뒤에는 우리 뭐 써야 돼? 동사 활용 다음에 ing 이렇게 쓰셔야겠지. 맞지? 자, 그래서,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얘는 몇 페이지냐면요. 페이지 8페이지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뭐라고 이럴 거야? 학원이 너무 더운데 쌤이 그냥 참고 하라 했다고. 아니 틀어주고 싶은데 지금 저게 고장 났다고. 그냥 우리 분수대로 만들어요 그냥. 그냥 뭐. 조용. 뭐. 아 뭐야 똑같아. 자, 아 진짜 왜 저렇게 서툴러 이 멤버지?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심한 게 있어. 임채영, 그 눈 뭐예요? 채영이 보여줄게. 채영이, 이 새끼 왜 저러냐? 약간 이표적이 있어. 채영이 원래 무서워요. 채영이 이제 1학년들한테. 채영이 나중에 커가지고 음악 선생님. 양이가 된. 요! 선생님, 양이. 음악 선생님이요? 양이 야인교.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어렸을 때 음악 선생님 조금 카리스마 있었거든요. 양이다? 자, 양이라고. 양이 되게 아름다운 음악세. 아 그래? 아름다운 음악세인가? 오케이. 어? Where is my mouse? 어. 뭐야 그 음악쌤이랑 데이트하고 왔어? 아니 그 쌤이 아니 제가 감전이 됐거든요? 그때는 엄청 혼냈어요. 네 감전돼서 어떻게 살아있냐? 잘요. 될 뻔했어요. 될 뻔했어? 아니 됐어. 숨만. 숨은 거의 마비 수준이었어. 아쉽네. 자 그래서요. 자 볼게요. 자. 농담이야. 자 이제 주축! 인형아 인형이 앞에 있는 재훈아 얘 뭐 물어보는 거니? 자 이 문법이에요. 이 문법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얘 후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잖아.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여러분 제대로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It's the person who cares respect the most in the world. 이렇게 해서 보통 여기까지 끄겠네. 자, cares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얘기지, 맞지? 그러면은요. 정원아? 아니다. 윤영아!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겨된다. OX? 그렇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겨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요. 주격 관계되면서 생겨된다. OX 채우나? 3, 2, 1, 뭐? X. 오. 주격이요? 주격 관계되면서 생겨된다. OX? X. X예요. 주격 관계되면서 생겨 안 돼, 얘들아? 알았지? 자, 그러면요. 하나. Who는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OX? 그치. 그 다음. 선아. 그러면은요, 우리 관계대명사 둘 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둘 다 쓸 수 있는 거였지?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주격 관계 되면서 내가 뭐 조심해야 되지 않아? 주어랑 아, 그 선행사랑 뭘 조심하라 했어? 뭐? 수일치! 수일치 조심하라 했죠. 어?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자, so that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우리 so that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우리 so that은 짜면 무슨 뜻이었니? 맞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는 뜻이었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됐죠? 여러분, 우리 that 얘는 여기에 무슨 문장? 무슨 문장이었어? 완전 문장이었죠? 맞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벌써 해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거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선생님 목표는 30초, 아, 30초래. 30분 컷이에요, 30분 컷. 자, 짧은 30분 아니야, 20분 만에 하는 거지. 아니, 쌤, 진짜. 아, 윤영아 그랬어? 아니, 아니 그래 저희 윤영이 너 아니 저희 엄마가 얘기했거든요? 어. 근데 재현이가 아, 조금 아니, 근데 재현이가 정말 그렇게 안 좋냐 하면서 그렇게 안 좋냐 하면 안 좋아요 이렇게 너무 단답하고 단답으로 이렇게 말해버린 그러니까 그래서 선희가 말한거죠 선희가 그걸 몰랐는데 아, 내가 안 좋다는 얘기 그래서 엄마가 아빠 거 시키러 갔거든요? 근데 저한테 저랑 같이 얘기했는데 아이, 쌤, 잘못했어요. 자, 숙제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 뭐라고 얘기했네? 그, 하고 좀 무서웠는데. 아니, 그, 아이, 차이가 진짜 있는 거지. 그 별로라는 게, 뭐가 별로라는 거야? 내 메모가 별로라는 거야? 아, 메모도 있지만. 어, 메모도 있지만 또 뭐. 좀, 윤현이 좀 많이 갈, 많이 나대서 갈구잖아요, 선생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하지 않았을까. 아, 윤현이는 이제 갈궈주지 말라고? 아니, 아니 근데 또 저희 엄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연이랑 이런 차례가 있어요 만날 수 있지 뭐 엄마가 근데 그대로 해야 인형이 많이 가본다 자, 아, 오케이, 자 저희 엄마한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전하고 싶은 말? 뭐요? 제가 귀엽다고요? 네, 진행하시죠 자, 끝나서 가볼게요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마크, 캐니덤이 한번 해볼 자, 캐니덤이 한번 자, 대표 자, 캐니덤의 페이퍼, 너희들 이번에 주요 표현에서, 자, 내 부탁 좀 들어주려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do a favor 이렇게 나와 있는 얘 뜻이 뭐예요? 자, 뭐뭐의 어, 부탁을 들어주다 이 뜻입니다. 뭐뭐의 부탁을 들어주다. 뭐뭐의 부탁을 들어주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what, sure, 그래, what is it? 자,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My family is going on vacation.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지금 뭐인데, 우리, 휴가를 간다. 자, 여러분, is, id,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비고잉터 아니에요? 비고잉터 아니야? 얘는 뭐예요, 여러분? b 플러스, ving, 혹은 ring. 얘는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짜 좋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땀이 나가지고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야, 난 집중, 나는 지금 b 플러스 참 먹고 있는데, 어? 나 지금 옷을 입은 것 같아. 자, 뭐지? 칠 것 같은데요, 쌤. 아, 좀 재미없는 거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자, 오케이요. 자, 여러분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인데 여러분 얘가요. 여러분 뭘 나타냈냐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냈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비고인투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비고인투랑 비교는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일단 그런 걱정하지 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따지면은요, 아, 나 이번에 갈라고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can you come to our house and water the plants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can이라는 얘는 뭡니까? 조동사죠. 자, 조동사 나왔으면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동사?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 자, 그리고 and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도 뭐예요? 공사, 원형.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공사 원형이 나한자는지 잘 체크해 주시라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water도 여러분 결국에 물을 주다는 뜻이에요. 물을 주다다. 참고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어리라고 쓰는 거는 동사 원형이에요. 하나님. 자, 여기까지 다 봤어.
자, 여기까지 다 봤으면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파악해보세요. 준비! 시작! 열심히 한 거죠. 바지를 따로 따로 찾는데. 나도 그래. 근데 그래서 언제 고쳐지는 건데요? 언제 고장난 건데요? 내일 오신대. 오늘 못 고쳐. 입문 열면 안 돼요? 입문 열면 안 돼요. 지금 다른 데도 다 닫혀 있어. 밖에는 쉬어. 그럼 열면 바람이 통하니까 시원하니까. 시원해? 그래? 자, 여러분 ASMR 할 거예요. 자, 재밌어요? 잘 들리죠? 잘 들리지? 안 들리죠? 나아요. 안 들리죠? 아니,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자, 이 정도 됐지? 자, 컴퓨터. 자, 여러분 계속 집중 잘해야죠. 자, 또 한 번 볼게요. 자, 캠에 Can you do me a favor? 자, 내 부탁 좀 들어줄래? 계속 치시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분.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우리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 바꿀 수 있는 표현 선생님이 시험 볼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는요, 자, could나 would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데, 자, Can I help? May I ask a favor of you? 그다음에 Can you help me? Can you give me a hand? Please help me. 그래도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잘 보세요. 참고하셔야 돼. 자, 오케이, what is? 자, 그게 뭔데? 자,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자, with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보통 쓸 때 여러분, help 다음에 help A with B 이렇게 쓰면요. 자, 자, 이렇게 쓰면은 A에게 B를 돕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에게 B를 돕다 이렇게 쓰면 돼. 자, 너 내 지금 과학 프로그램 자, 이번 오후에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Sorry, 아 미안해 But I can't, 나 할 수가 없어 I have to visit my grandmother with my mom 나, 우리 지금 엄마랑 할머니를 지금 보러 가야 해 잠깐만, 우리 have to네요 우리 have to는 뒤에 뭐가 나오니?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치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분 시간 드릴 거고요. 자, 중간에 있는 도움 요청하기에 있는 거 딱 다시 한번 준비. 시작. 그래서 사운드 그냥 익혀야 돼. 거기에서 바꿔서 나오면 되나? 오늘 쉬는 시간 적어 주시면 안 돼. 지나가야 돼. 그리고 너희 친구 거 청산해 줘야 돼. 야, 너무 더워. 갑자기 왜 그러냐 너무 짜증나 아니 근데 진짜 머리가 아파요 여기가 지금 계속 떠드시는 거 보니까 다 했나 보네 아니요 지금 잘생겼다고 이럴 때만 잘생겼다고 하시고 아닌데요 왜 엄마한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 하는 거 이거지 아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저 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나이 됐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요 나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쌤 이상한 거.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 좀 그 오컬이랑 그런데. 조커 같은 거? 그 오컬트 연구에 그런데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이 미친 세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미친놈들. 아. 안녕하세요, 미친놈입니다. 자,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안녕 엄마. 하이데. 안녕 아빠. 아빠가 오네요. 이제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에스미노. 자, 당신이 알다시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에스는요. 뭐 먹고 아저씨 같으세요. 뭐 먹고 아저씨.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이게 몇 페이지냐.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5페이지로 빨리 좀 같이 좀 해주시고. 자, 에스미노. 자, 너희가 알듯이 Today is my 50th birthday. 이렇게 했어요. 자, 15번째 생일이다. I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다가 haven't had. 자, 여러분, 이거 무슨 개념이니? 무슨 개념?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무슨 개념이요? 적어주세요. 얘는요. 그러니까, 이제, 완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완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부터요. 지금 my parents가
사진 여러분 바르고 바로 닫아주시고요. 얘가 얘를 꾸며주네. 그러면 우리 초보자사 얘는 무슨 조형 뽑을까? 무슨 조형 뽑이니? 형용사 조형. AM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형용사 조형 뽑이니. 어? 자, I have had a chance. 나 제 찬스가 있어.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우리 찬스가 없었어. 자, 그래서 그냥 you ha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s 이렇게 했어요. 자, 당신은요 지금 내 친구를 이제 내 선생이었어요. 자, 얘도 똑같이 뭐가 나왔니? 현재 완료가 나와 있던 거 여러분 잘 표시해주시고요. 자, 과거 우리 현재 완료 얘기했었던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향 끼치는 거 우리 현재 완료로 했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 써야 되고요. Thank you for. 자, thank you 다음에 뭐가 나오니? ing가 나온다는 점. 우리 thank you for 이거 우리 주요 표현이었었습니다. 몇표 표시해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thank you for이 나왔었었네. 자, 이제 똑같이 미천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ing가 나왔으니까 이 end 기준으로 이 ing 뭐하고 있다? 우리 병렬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어? 자, also try to understand me. 자, 또 나를 어떻게 한대요? 이해하게 한다. 나를 또 이해해준다고 이해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난 당신의 딸이 된 걸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 잘 외웠다가 여러분 어머니께 얘기하면 참 좋아하겠네요. 너무 왜 한숨이 나? 저희 엄마 저런 걸 얘기하면 왜 안 하던지 타냐고 뭐 잘못했냐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승질에 다 내고 난리를 치죠. 그대로 녹화해서 아니 엄마가 엄마도 인정해?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요, be proud to라고 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be proud 하면 여기서 얘는요, 수부정사입니다. 다시 한번, be proud가 나온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to 부정사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또 바꿔 쓰는 게 be proud of 동사원형 ing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굳이 또 얘를 바꿔드리면 proud of being your house 아 being your daughter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엄마는 지혜는 이 저거 줄게. 나처럼 친절한 생명 얘 좀 왜 웃는 소리가 있지 뒤에서 킹 밖에 아니 숨이 안 차려가지고 그치 나를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죠. 빨리 서 나처럼 이렇게 자존감 없고 사랑한 거야 이렇게 오늘 왜 이런잖아요? 스페인어 어이없어. 자,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빨리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누가 수업을 하는데 한숨을 쉬고 응? 이건 말도 안 되네. 말이 됐네. 6페이지 빨리 한번 같이 가볼게. 첫 번째부터 같이 보자고. What are you doing this week?
generic job. 너 지금 뭐 할 거니?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ing랑 내 얘기 무슨 개념이라고? 현재 진행이라고. 현재 진행인데, 여러분. 봐봐, 현재 진행인데, 이번 주 주말, 여러분,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이번 주 주말은? 그렇죠, 미래죠. 여러분, 현재 진행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미래를 나타내요. 뭐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은 뭐 할 거야? Nothing special. 자 여러분 우리 Nothing special에서 ing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앞에 살짝 더봅시다. Thing으로 끝나는 연습들이거든요 얘들아. 다시 한번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은요 형용사가 길든 나발이든 길든 나발이든 무조건 is 문제입니다. 형용사가 여기서 special nothing 쓰면 되는데 안 된다. 알았어. 다시 한번 Nothing special 이제 special nothing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얘들아 이제 좀만 힘내. 다른 애들은 다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한수 준건 지금 세 가 나가거든요. 너희들 좀 고생한 거 알아요. 자, 그럼 다음 볼게. 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나 그냥 집에 있고요. 그 다음에 TV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맞지? 자, 그럼 좀 밑에 볼게요. Great. 오, 좋아.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나 이번 주에 지금 이번 주 주말에 나 지금 우리 생방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an you come? 너 볼 거야? Sure. 확실해. 아, 그래? 자, thank you for 다음에 inviting 아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표현 여러분 여기 쭈르륵 나와있죠? 자 그럼 쭈르륵 나와있는 거 한번 봅시다. 쭈르륵 나와있는 거 다시 한번 자 Thanks a lot. Thank you very much. 저 그냥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나 감사합니다. I'm really grateful.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 선지에서 나올 거예요. 알았니? 선지에서 그대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다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쭉 한번 읽어봐. 준비 시작. 한국어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쌤이 얘기했던 주요 표현 읽으세요. 놀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읽어. 시작. Who it
is for이 아니야 who is it for이에요. 알았니? 일단은 직접 의문문이고요. 직접 의문문에 와서는요 의문사, 동사, 주어, 주어 성을 쓴다.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도 그냥 아, 얘 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것만 들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It is for my little sister Kate. 네, 지금 여동생 케이트를 위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나? 자, 그래서요 Oh,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요 자, 우리 get 여기서 얘는요 사연 시동사입니다. 얼굴 살 것 같다. 자, 얘 단정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직접 목적어입니다. get은요 대표적인 여러분 사형식 동사예요. 사형식 동사. 그녀에게 제가 생일 기프트를요 너 지금 사줄 거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너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not until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한번 not until이고요. not until이고요. 얘는요 뭐뭐가 되어서야 뭐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뜻입니다. 뭐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 이 뜻이구나. 자, 그 다음 볼게요. Then,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너 왜 지금 얘를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얘는 get을 이렇게 쓰고요. 얘 목적어 나왔고요. for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her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얘가 지금 변형된 거라고 눈치 챘니? 얘가 얘로 변형된 거. get 다음에 a birthday gift 얘를 쓴 거죠, 맞지? 자, baseball cap 쓰고 그 다음에는 뭘 써야 돼? for을 써야 된다. 이렇게 통화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개선이야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입니다. 사형식 동사인데 자,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간접 목적어는 무슨 뜻이야? 뭐가 얘기하는 뜻이었지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뭐예요? 보통 사람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게 뭐니? 사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변형해서 사형식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쓰면은요 get 다음에 사물식 동사 이렇게 쓰고 자, 얘가 먼저 내려올 거 아니야. 얘가 목적어가 돼. 한마디로 얘가 사물이에요. 사물이고요. 얘가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사람이 들어갔을 때 뭘 써야 된다? for 다음에 자, 사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참고로 우리 일주일 전에 아 일주일 전에 맨 처음 일주일 전에 일주일 했을 때 썼습니다. 자, 그래서요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자, 이렇게 나와있고요. 여기서 똑같이 뭐예요? 의문사, 동사, 주어, 어순으로 썼구나.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얘들아 이것까지만 하고 좀 쉽게 되게 안 하지 마. 죽으려고 하지 마. 진짜 오늘 4시간 더 하고 그러고 하니까 진짜. 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도 8시에 일어나서 지금 준비하고 왔어. 너희들 이거 하느라 머리통 빠지는 줄 알았어. 저 오늘 7분 만에 준비하고 학교 왔어요. 체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She broke her leg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I just want to cheer her up.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we broke her leg 이렇게 나와 있고 저거는 더 중요한 거고. 자, while 동그라미. 자, while 얘는 무슨 뜻이었어? 뭐뭐 하는? 동안에 이 뜻이었죠. 뭐하는 동안. 자, 그 여자가 뭐하는 동안 지금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우리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왜 break가 아니라 왜 broke입니까? 뭐 때문에? 대. 대? 그렇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왔니? last week. 한마디로 여러분 시제 일치를 해줘야 돼. 얘 때문에 과거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뭐 썼니? 과거 썼습니다. 여기다가 이지 같은 거 집어넣고 너희들한테 장난칠 거라고. 자, 그 다음 해볼게요. I just want to cheer her up. 자, want는요. want는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want 다음에 to 부정사가 선생님, want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요. 이 to 부정사면 to를 쓰면은요 얘는 목적어 자리를 쓰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r, cheer her up. 자,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요 여러분 cheer이라는 녀석은요 이렇게 적자 여러분 거기다 적어놔. 동, 대, 부순으로 씁니다. 다시 한번 cheer her up 이렇게 써야 되지 cheer up her 이렇게 안 씁니다. 대명사인 경우는요 무조건
이 동사랑 천치사 혹은 부사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다시 한번 거기 밑에 적어놔 여러분. Cheer up her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전문용어로 end focus를 하는데요. 그딴 거는 필요 없고요. 그냥 결과만 하세요. 하나님. 자, 그 다음 볼게요. Oh, I see.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나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갈 수 있어. That sounds perfect. 어, 그거 완벽하다. Thank you. 기역시적하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sounds. 대표적인 기역시 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니? 형용사가 나오는구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 잠깐 밑에 볼게요. 밑에. 뭐야, 아야. 어? 잠깐만 얘랑 끝이네? 얘랑 뭐 뒤에 하나면 끝이에요. 알았어 얘들아 그럼 이거 갖다 놓고 설명해야지. 이거 그대로 설명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 잠깐 5분만 휴식. 어, 어 시원해. 에어컨 이렇게 중요하지. 아니 이거 봐봐. 짜잔 정원이도 아 안 됐구나. 이거 앞에 왜 시점 안 했어? 야, 국무성 왜 안 했어?
분위기도 이거든요. 그냥 구운고수 마시면 돼요. 하연아, 구운고수만 더 하셔야 돼. 자, 여러분 우리 팔팬이 우리 중간 부분 여기 잠깐만 보고 여기만 하나만 넘기면 돼. 나왔어 이제.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래서 우리 진짜 모든 거 다 나왔어 오늘. 진짜 다 나왔고.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 are you getting? 자, getting이나 동사가 나오고요. 여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우리 사형식으로 썼는데, 저희들 시험에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고, 얘들아. 자, 정신 차리고. 자. 아, 뭐 있어? 네? 얼굴 보고 있었니? 네. 아, 너 되게 이뻐. 이쁘니까 그냥 보세요. 날 봐. 뭐? 너무 좋아. 저 잘생긴 사람하고 보는 취미가 있거든요. 어, 날 보고 있네. 잘생겼다. 심하시다. 설마 맞지? 왜 얼굴을 흔드세요? 설마 선이 상처받았어. 나 집에서 엄마한테 이럴 거야. 자, 보자. 자, 응답이고. 자, 오케이. 자, 여러분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인데 여기 보통 뭐가 나온다고? 여기에 보통 사람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사람 물이 나오는데 우리 get은요 얘 변화할 때요 얘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뒤로 갈 때는 뭘 쓴다고? 뭘 쓴다고? 알았니?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돼, 이거는. 오케이. 다시 한 번. 여기서 똑같죠? 개시란 동사 나왔고, 얘 사형식이에요. 어, 잠깐만. 사형식이 아니구나. 자,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요, 여러분. 이 모자를, 사물이죠? 사물을 사람한테 준 거지, 맞지? 얘도 또 바꿔 쓰면 뭐예요? 허를 앞으로 쓰고요. 허를 앞으로 쓰고, 이렇게 지금 사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만 설명해도 다 이해되네, 이거. 이거랑 이거랑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됐으면 다시 한번 1분 시간 줍니다. 준비, 시작! 주요 표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금 하고 있어? 네? 어? 자, 어쩔 수 없이 어? 왜 하나만 얻어야지? 자, 여러분 일단은요 자, 일단은 우리 진도 다 끝났어. 진도 다 끝났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 세워볼 수 있거든요. 직부어 전까지 세워볼 수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냐면요, 여태까지 틀린 것도 싹 다 여러분 씹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기출문제 그리고 좀 질 좋은 문제를 같이 소시에 같이 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 맞추고 씹어먹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요, 총 복습을 다 할 겁니다. 어법편, 본문편, 대안문편 이런 식으로. 알았지? 자, 충분히 다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 다음 시간 숙제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청사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숙제는요, 아, 괜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혹시요, 아니 이거 오답 노트는요 그날 바로 와서 하는 거죠? 네. 잠깐만, 오답 노트? 너희들 금요일날 시험 끝나는 거 아니었어? 금요일날 오라니까. 아니 금요일 나와요? 또 금요일 오라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영어 시험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직전에 영어 수업 직전 영어 시험 보는 전날 있죠? 학교 끝나고. 야, 내가 단톡방 거기다 다시 한 번. 6시에 선생님 수업 끝나면은요 그 점심 먹고 점심 안 먹잖아요. 그걸 집에서 점심 먹고 수업 시간 때였는데요. 잠깐만, 내가 여기 해놨어. 야, 나 여기 공지 분명히 해놨거든요. 여기 해놨어요. 7월 6일 수요일 한마디 너희가 목요일날 영어 시험 보자 맞지? 수요일날에 6시에 와서 우리 직접 모방할 거예요. 알았니? 그때 자수 없습니다. 저랑 직접 모방하고 지금 하시면 돼. 그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더노트는요 7월 8일 3시 30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7월 8일날에요? 7월 8일밖에 없어. 7월 8일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 오더노트라는 게 지금 우습게 시험 끝나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시험 때도 너희들 선생님 설명이나 그리고 너희들의 공부 방향을 잘 피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 빨리 끝내줄 거예요. 저는 7월 7일인 줄. 7월 8일이 아니 7월 7일은 너희들 다음 날도 준비해야지. 이거 뭐라고 절대 안 걸려. 어떻게? 그렇긴 해요. 7월 8일 3시 30분 할 거예요. 알았니? 다 올 수 있죠? 선생님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하면 나요?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뭐 빨간 날이야? 아, 시험이 끝났죠. 와야죠. 여러분, 그때 되면은요. 아, 그리고 여러분, 7월 8일 와주세요. 왜냐면 저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는 마지막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저... 아마도 넌 내가 마지막 같기도 해, 느낌이. 저 누군데요, 쌤이? 몰라. 근데 아마 나일 것 같아. 아, 진짜 저 쌤 보면 잘 느낄 거예요. 응? 정원이? 정원이, 어? 금요일날에 정원이 어디 가요? 아, 오케이, 알았어. 정원이가 그때 어머님이랑 그때 내가 한번 또 영어에 얘기해보고 뭐. 채연이랑 좀 개불쌍하대요. 개불쌍해, 채연아? 아니, 제가 불쌍하다고. 선생님이 왜 잘생겼는 거니까. 네가 잘생겨서 제일 불쌍한 건 뭐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일단 얘를 좀 봐주세요. 아, 진짜. 야, 나 주말에 이거 만들려 머리 좀 빠졌다고. 근데 어? 저희 반에, 저 옮기는 반에 누구 있어요? 몰라?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 데일리 표현인데요. 오늘이 6월 27일인가? 월요일. 네, 채연이가 지금 비어있대요. 나 재밌다고? 나 진짜 비어있대요. 근데 진짜 비어있긴 해요. 나 주말에 덮어졌다니까? 나 4시간 잤어. 나 지금 뒤질 것 같아. 야, 너희들 이 학교 하나만 되겠지만 나는 지금 몇 개 학교를 하는데. 거기는 무슨 오리 어찌고저찌고 하나인데. 맞아. 자, 덕이라서 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사과 대화문 우리 오늘 배웠죠? 사과 대화문 빈칸 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1과 2과 4가 지금 주요 표현이 있어요, 맞지?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이 헤어프레이징으로 바꿀 수 있는 녀석들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줄 거냐면요 맨 처음 것만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다 쓰셔야 돼요.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가야 돼. 뭘요? 다시 한번 6월 9일만 주는 거야? 여기에서 첫 번째 능력 표현하기 1과 대한 표현 6월 9일 이렇게 나 있지 얘들아 맞지? 나 이것만 줄 거라고. 그럼 너희들 밑에도 싹 다 써야 돼. 채연아 괜찮니? 잠시만. 자,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표현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시간? 아니요, 1, 2, 4가 다. 지금 오늘요? 다음 시간. 다음 시간까지요? 네. 다음 시간 내리는 건 거예요? 수요일까지요? 네, 수요일까지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네. 세 개 이상씩만 쓰겠습니다. 세 개까지. 아, 싫어? 아, 다 쓰자. 아니, 누가 싫대요? 자, 1, 2, 4가 대화문 3개 이상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되는 게 보기에서 나와요. 같은 표현이랑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확실히 알아야 돼. 기아님은 다 하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 욕심이 없고 3개 이상 무조건 쓰셔요.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숙제는요. 자, 숙제는 잠깐만, 사과 통합복 갖고 오신 분 있죠? 잠깐만 보여주네. 맛있겠다. 아, 미안해, 고마워. 자, 여러분, 사과 통합 우리 지난번에 내가 이거를 지금 깜빡 놓쳤는데. 여러분, 숙제는요, 사과 통합본 이거. 30페이지부터, 페이지 30부터, 어디까지 하시냐면요. 페이지 51. 와 진짜 대신 자 대신 여러분 여기에서 파트 2 해상 연습이 오래 걸리죠? 네. 하지 마. 알았어? 아, 파트 2 하지 마. 파트 2 안 해봤어. 아, 해석 쓰기 한마디로 여기 파트 2 여기 뒤에서 계속 나오죠, 맞지? 해석 쓰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X 써볼게요. 아, 있어.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뭐가 다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3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다이어나스예요? 네! 네, 정들 하셔야죠. 너희들 시간 감추잖아. 얘들아, 나 여기서 더 주고 싶은데 안 주는 거야. 아! 얘들아, 솔직히 너무 왔니? 아니, 그냥 주세요. 그래요, 주세요. 계속 반복하는 거 같다. 뭐라고? 본문 그냥 한 번에 읽어도 돼? 그렇죠, 본문 이거 쓰는 거니까. 자, 얘들아 이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던지면 돼. 대신 데일리 클래스 없으세요. 오늘 데일리 클래스 없으라고? 나 이거 했다고. 채은이는 다음 클래스 없으세요. 우리 채은이는 했잖아. 야, 채은이는 다음 클래스를 바로 줄이는 거. 아, 조용히 봐. 알았어. 그러면은요, 야, 파티 6도 없으세요. 노가다는 다 없애는 겁니다. 파트 6 이거 완전 생문가잖아, 맞지? 네. 없애. 나머지 다 해야 되지. 알았니? 파트 6 빼고 나머지 다 하셔야 돼요. 네. 쌤 잘생겨 보여요. 잘생겨 보여요. 잘생긴 건 솔직히.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남은 시간 지금 22분 남았고요. 자, 지금 아직 채점 다 못 하셨지? 채점 다 못 하시고 여러분 빨리 채점 완료하시고요.